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제가 삼각대를 차에 두고 와서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거의 처음으로 가는 큰 콘서트여가지고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엄마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콘서트에 가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콘서트에서 강의를 배우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하는 가수 포함해서 모든 주최 팀원들이 그 무대, 그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땀과 노력들이 그런 걸 보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교육생들을 만나고 강의장에서 할 그런 컨텐츠라던가 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강사들에게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저 또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많이 배운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콘서트 장면을 많이 찍긴 했는데, 이제 노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작권 때문에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 그 콘서트에서 어떤 걸 강의와 접목할 수 있고, 또 강사로서 어떤 게 제가 많이 느껴졌는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너무 잘 보이는데? 희성이랑 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제가 갔던 콘서트는 휘성의 콘서트였어요. 타이틀이 Get Sexy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 타이틀에 맞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거. 그게 정말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타이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컨셉을 많이 보통 정하는데 그 컨셉과 타이틀에 맞게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콘서트의 경우에는 그 Get Sexy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모든 댄스나 댄서들의 동작들, 음악, 퍼포먼스, 조명, 뭐 악기, 그리고 심지어는 의상에 대한 준비와 변화까지도 그 컨셉에 정확하고 명확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교육의 하나의 타이틀이 꼭 잡아야 되고 그런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달되는 그 받는 교육생의 입장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뭐 영상이라던가 화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에 대해서 화려하게 또는 명확하게 준비를 뒤에 화면으로 다 해놨는데 정작 그 화면과 따로 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강의로 치면은 교육에 대한 컨텐츠, 즉 교육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강사가 말을 하는데 뭔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셉에 대한 명확한 그 전달, 어떤 퍼포먼스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일단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et Sexy 시즌 2, 네, 작년 네, 3월이었나요? 네, 2월? 2월에 했었나? 28일? 그때 이후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앵콜 콘서트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어요. 네, 동명 타이틀로 똑같이 시즌 2라는 제목으로 Get Sexy라는 곡. 그래서 앵콜을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멘트를 조금 느려서 좀 할게요. 너무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막 느끼면서 부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곡을 집중해서 딱 끝내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뭔가 감동스럽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가수 휘성입니다. 진짜 많아요. 뭔가 예를 들자면은 포스터와는 다르게 살이 너무 쪄버린다든지 작년보다 제가 8kg가 찐 거거든요 지금. 저 포스터 찍었을 때보다 한 10kg 찐 것 같아요. 네. 무보정인데 저게 진짜로 지금 여기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하려다 보니 옷을 이렇게 무겁게 입어야 된다라는 거 약간 이런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의 이제 표정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공연에 이제 만족하는 것도 보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아주 기쁘고 아주 짜릿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이고 우리는 사실 그 콘서트는 그 사람을 보러 또는 그 사람의 노래만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휘성이 굉장히 친근하고 옆집 오빠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의 되게 털털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미가 느껴지고 더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교육생과 강사가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는 저는 정말 실패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에 나와 있는 강사가 앉아있는 교육생과 교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오히려 좀 공개하고 또 드러냈을 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완벽하고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이런 포인트들, 진솔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면 청중 또는 교육생들이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정말 이 섬세한 곡들을 진짜 섬세 이렇게 불러야 돼서 네, 진짜 특히 1년이면 같은 곡은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놓치기 싫은 곡이라서 막 부르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가창 때 가창력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감정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뭣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막 얼굴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뭐. 들찡거려야 될 것 같고 뭐 생각 이제 중간중간 본인이 한 노래에 대해서 이 곡은 뭐였고요 어떤 때 발매됐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딱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들었던 곡이 어떤 곡이었구나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휘성이 그 청중을 굉장히 참여를 많이 시키고 많이 질문도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이 나눠져 있는데 1층에는 아무래도 휘성과 가까우니까 뭔가 막 더 이렇게 참여를 하시지만 2층은 좀 더 멀고 3층은 더더욱이 좀 멀잖아요. 근데 3층과 2층에 계신 분들도 소외시키지 않고 3층 잘 들리시나요? 뭐 2층은 반응이 어떤가요?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강사에게도 반드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수백 명이 넘는 강의를 할 때도 있죠. 그때 뭐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 그룹만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떤 거든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시각적인 것 중에서도 글씨, 문자가 많은 것보다는 뭔가 영상이 눈에 더 띄고
좀 더 보기가 쉽다 그래야 될까요? 강의를 할 때도 뒤에 화면에 글자가 막 빽빽하게 써 있는 장면보다 뭐 사진을 하나 딱 띄워놓는다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시각화가 높은 그런 것들이 교육생들에게도 좀 집중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이 콘서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글씨가 막 있는 것보다 그냥 그 가수의 노래하는 모습 또는 그거에 맞는 분위기에 대한 사진과 영상, 문자보다는 사진, 사진보다는 영상, 이걸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청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었지만 가수가 관객들에게 정말 와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새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확실히 부정적인 말, 뭔가 하지 마라, 아 이거는 별로다, 아 이런 건 싫어요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말이 훨씬 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보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편안하고 좋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요, 교육생도 듣는 내내 기분이 좋고 편안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스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앞에 있는 가수가 최상의 몸 상태로 콘서트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에너지가 분명히 청중에게도 전달이 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주최하는 사람은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강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도 이 강의를 참여하시는 교육생과 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 강사를 위해서라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강의를 이끌어 간다면 제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남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솔하게 나의 얘기를 하는 게 훨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 휘성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히트곡부터 유명한 가수고 본인의 그 뭐랄까요 트레이드마크가 발라드 가수로서 트레이드마크가 굉장히 뛰어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트로트 같은 거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뭔가 휘성 같지 않은 느낌? 휘성만의 그 스토리가 있고 휘성만의 발성이 있고 휘성만의 분위기와 노래가 있는데 뭔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는 트로트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남의 노래를 뭔가 훈련돼서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 나의 노래를 진솔하게 또 부족하더라도 진솔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거는 강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사례, 경험들을 강의에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보다는 남의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했던 얘기를 얘기해주는 게 제일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휘성 콘서트에 다녀와서 강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고 또 주관적인 경험이긴 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콘서트를 앞으로 가실 때든 또는 뮤지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